KBS 캐스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지입니다. 청약 자격 제한이나 대출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의정부에 내 집 마련 꿈꾸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의정부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여기에 명당이라고 불리는 대산임수 입지까지 갖춘 주거공간까지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곳이 어디 없을까요? 네, 왜 없겠어요. 라이프 스타일 리더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가 바로 그 답입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단지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65의 3번지 1원에 지하 3층부터 지상 32층까지 11개동 총 832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전용 면적 3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 중이며 이 중 408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네, 그리고 단지는 100%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는데요. 덕분에 곳곳에 아름다운 조경수와 산책로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녀노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지하 주차장이 좋은 점 이뿐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상에 주차를 하면 아무래도 날씨에 따라 차가 손상되기가 쉽잖아요. 또 세차한 후에 비라도 맞으면 금세 더러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영하 날씨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까지 종종 생기곤 하는데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는 100% 지하 주차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과 세대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궂은 날씨에도 편하게 내 차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은 스마트폰만 지니고 계시면 외출 정말 편리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과 연동해 출입문 키를 따로 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주차장을 통한 단지 입구와 1층 공동 현관까지 열립니다. 특히 문을 통과할 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해당 세대 층 지정 후 호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논스톱으로 우리 집 거실까지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손에 가득 짐이 있을 때는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단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외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과 소공원, 주민 운동시설이 있어서 단지의 멋진 경관을 즐기면서 산책과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까지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 어르신들까지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도 입주민의 편의를 돕는 커뮤니티 센터가 준비될 예정인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그리고 GX룸 등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 운동시설과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까지 이 주민 공동시설 역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입지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지가 들어서게 될 금호 지역은 경기 북부 광역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경기 북부경찰청, 의정부 소방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들어와서 미래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죠. 맞습니다. 먼저 교통환경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의정부시는 앞으로 광역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 경전철 탑성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약 15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개통이 된다면 단지로부터 강남과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욱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자, 이 밖에도 1호선 의정부역에는 GTX 신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빠른 쾌속 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또한 우리 단지는 직선 거리 약 360m 거리에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도보 10분 내외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노선을 이용하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의중앙선과 분당선 등이 지나가는 청량리역까지 가까워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차 이용 환경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업실 바로 옆에 작은 말실을 통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진입이 편리해졌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4에서 6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또 의정부 IC, 호원 IC를 통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용은 물론 밀락 IC를 통해 세종 부천 고속도로 진입도 쉽게 할 수 있어 수도권 및 광역 이동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구간이 현재 개통돼 있어 이 역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인근 교통환경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생활환경 역시 정말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옆으로는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어서 경기 북부경찰청, 의정부 소방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관공서를 가까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홈플러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하이마트 등 이미 완성된 금호동 생활인프라를 도보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지 옆으로는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직업 전문 체험 테마파크, 나리백시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교육 환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 인근에는 금호초등학교, 효자초중고등학교, 천보중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홈플러스 인근에는 약 70여 곳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학도서관도 자리하고 있어 자녀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도심 생활을 누리면서도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북쪽으로는 천보산, 남쪽으로는 부용천이 흐르는 대산 임수의 명당 입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단지 인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의정부 소풍길과 추동공원, 상록근린공원 등이 있어서 여유로운 힐링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갖춘 힐스테이트 금호더퍼스트 내부 모습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저희와 함께 구경해보시죠.